아빠! 왜 들어오셨어요? 어디 안 좋으세요? 오늘 빵집은 닫았어. 아, 하긴 가게 앞에 청소도 해야 하고 낙서도 지어야 하고. 도라나. 네, 아빠. 이 아빠가 부탁이 있어. 꼭 들어줘. 네, 말씀하세요. 도라나, 이 아빠 부탁이야. 이 아빠한테서 멀리 떠나. 내가 처음부터 네 옆에 있는 게 아닌데 아빠가 정말 후회스럽다. 아빠, 그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하셨잖아요. 아주 보지 말자는 게 아니라 가끔씩 보고 싶을 때 보면서 살면 되지. 근데 아빠한테서 멀리 떨어져 살아. 그게 좋겠어. 도란이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. 아빠. 도란아. 너 이 아빠 때문에 또 무슨 꼴을 당할지 몰라. 이 아빠 무섭고 떨려. 너한테 또 무슨 일 생길까 봐. 이 아빠 때문에 너까지 사람들한테 죄인처럼 손가락질 받고. 이 아빠 마음이 어떨지. 너 그거 생각해봤어? 아빠 여기 계신데 저 혼자 도망가고 싶지 않아요. 도란아, 너 왜 이렇게 아빠 말 안 들어? 너 이렇게 고집 부리면 아빠 빵집 문 닫을 거야. 아빠, 아빠 분명히 비겁하게 피하지 않겠다고 하셨잖아요. 우리 빵집 문 닫지 말아요. 사람들이 또 와서 계란 던지면 우리는 또 닦고, 또 던지면 우린 또 닦고, 그렇게 해요 아빠. 도라나, 전 먼저 나가서 청소할게요.